맹사성 고택.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중리에 있는 고려말 조선 초문신 맹사성이 살던 가옥입니다. 고려말의 무신 최영 장군이 지은 집으로 그의 손자 사위인 맹사성의 부친 맹이도가 물려받은 후 수백 년간 대를 이어 살아오며 보존되었습니다. 신창 맹씨 종중 소유로 후손 맹흥열이 관리하고 있습니다. 고택은 설화산을 등지고 있는 정면 4칸과 측면 3칸 규모의 디귿자형 맞배지붕 집이죠. 뜰에는 맹사성이 심은 수령 600여 년의 은행나무 두 그루가 마주 서 있습니다. 은행나무 아래서 강학했기 때문에 맹단행씨라고도 불렸습니다. 이 고택과 구계정, 은행나무를 포함하여 아산 맹시행단이라 불리며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09호로 지정되었습니다. 고택 뒤에는 맹사성과 부친, 조부 등 맹씨 3위의 위패가 봉안된 사당, 세덕사와 정각이 함께 있습니다. 고택 앞에는 맹사성의 유물을 모아 전시하고 있는 유물 전시관이 세워졌습니다. 이곳에 고불 맹사성 유물 1관, 중요 민속자료 225이 잘 보관되어 있죠. 맹사성은 고려 우왕 때 장원 급제하고 청렴하면서도 강직한 관직 생활로 선비 정신을 드높였는데 세종 때는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던 분입니다.